이런 의상은 처음 입어보기 때문에 매번 매 순간 놀라운 것 같아요. 내가 입었을 때 얼마나 편안할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기더라고요. 밥벌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건 더 잘해. 약간 이런 생각으로. 선배님 마스크 벗으면 될 것 같은데요? 안 돼요. 많이 잘라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물랑루즈 의상 제작 팀장 장수영입니다. 새로운 작품들은 이제 마주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의상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 얼마나 멋있는 의상들을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설렘이랑 기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Diamond forever 너만이 날 채워주지 네가 있는 세상 참 아름다워 진실한 걸 조심스럽게 불러도 될까 너라는 노래 여자 의상은 다 호주에서 제작을 하셨어요. 여기 있는 남자 모든 의상을 저희가 만들었고요. 그리고 여자분들의 다 언더웨어도 전체 다 저희가 만들었고 신발도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요. 그 전에 이제 비틀주스나 킹키부츠도 있고 이제 라이센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 게 뭔가 어느 정도 신뢰나 작품을 잘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아서 뭔가 그래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라이센스 의상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인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제작을 해야지 오리지널 의상과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지를 계속 회의를 통하고 이제 우리나라 배우 사이즈에 맞게 또 다시 제작하는 가공 과정들을 거쳐서 라이센스 의상이 제작이 돼요. 보통 한 1년 정도에서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. 콜셋의 그 라인이 일정하게 뭐 나와야 되고 망사 스타킹의 가토 라인도 섰을 때 허벅지 중간에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가봉할 때도 그런 거 하나하나 수치로 따지면서 디테일하게 봤던 것 같아요. Hey, sister, go, sister, go. 소소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요. 이제 호주에서 지금 크리스티안 커버랑 이제 앙상블 몇 분들 캐스트가 바뀌었는데 그 의상을 모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도 제작하고 있어요. 뭔가 이런 거 할 줄 알아? 너네 이런 거 있어? 워낙 저희랑 작업을 안 해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, 한국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줘보자 그렇게 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한 7, 8개월 동안 한 900피스 넘게 만든 것 같아요. 여자 의상 중에 레이디 엠 트릭 스커트라고 오프닝 할 때 딱 6초 나오는 스커트들이 있어요. 입고서 쫙 펼치면 사라지는 스커트인데 만든 시간이랑 노력 대비 너무 짧게 비춰져가지고 아까운 의상이었어요. 어떤 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거 언제 나와?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어. 저는 총 16벌의 의상을 입는데요.
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커튼콜에서만 입는 드레스예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커튼콜 때 정말 짧은 시간만 보고 마시는 의상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아쉬워요. 코티에르라고 이제 조끼랑 바지 세트를 입는 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에 조끼랑 바지가 단추랑 고무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. 춤을 춰도 이제 조끼랑 바지가 이제 뒤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딱 틀이 이제 잡혀 있도록 하는 게 있고 그 누구보다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한 치수를 측정을 하시고 정말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었죠. 저는 제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네. 공연이 딱 올려졌을 때 자식 장기 자랑한다, 부부 잘한다고 저는 약간 이런 느낌? 그런 부분이 되게 나중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뭔가 좋아하고 계속 잊지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지금처럼 새로운 공연들 많이 만나고 새로운 의상들 작업을 또 즐겁게 하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.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옷을 만드는 우리 몰랑뮤즈의 의상팀들을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